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워싱턴주 4개 한인회가 주최하고 민주평등 시애틀 협의회가 주관한 102주년 기념 3.1절 기념식이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통 시애틀 협의회는 5개 한인회가 주최, 평통 주관, 총영사관 후원이라는 행사 안내 자료를 행사 2주 전인 2월 16일쯤에 지역 언론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서북미 지역 한인회 모임인 서북미 총연합회는 2월 20일 회의에서 평통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북미 연합회 임성배 부회장 명의로 된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1절 기념식은 한인회 공동주체가 아니고 스포켄 한인회와 시애틀 한인회, 밴쿠버 한인회는 각 지역 한인회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한인 차세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먼저 언론에 보도했고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다만 타코마 한인회에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승낙을 한 적은 있지만 공동주체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기승 전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스포켄 한인회 신원택 회장은 한 평통 의원이 전화로 3.1절 행사에 참석하고 분담금을 달라고 해서 역사적인 국경일 행사는 동포들을 대표하는 각 지역 한인회가 주관, 주체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행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밴쿠버 한인회 한경수 이사장에 의하면 양창모 회장은 평통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밴쿠버 한인회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참석을 못한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최와 참석을 모두 허락한 한인회는 타코마 한인회와 페더럴웨이 한인회 두 군데로 나머지 한인회들은 주최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 서북미 총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평통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김성훈 평통 회장은 기념식을 하는데 주최 한인회를 한두 군데만 넣을 수가 없어 다 넣은 것으로 각자 온라인으로 기념식을 하는 것은 공동 주최와 상관없이 한인회에서 계획에 따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는 시애틀 한인회, 밴쿠버 한인회 회장이 영상을 통해 기념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참가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왜 평통이 3.1절 행사를 주관하는가입니다. 평통의 김 회장은 한 한인회에서 기념식 개최와 개최 장소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왔고 평통과 총영사관은 필요한 것에 대해 도움을 준 것이다라며 한인회에서 먼저 요청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성배 수석 부회장은 중요한 국경일 행사를 대한민국의 뿌리를 둔 민주평통이 주관을 하고 미주 동포들을 대표하는 한인회들이 평통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몇 한인회들의 리더십 부재와 평통이 이제는 한인의 행사까지 가로채가는 듯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경일 기념행사를 각 지역 한인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전례까지 어기며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하게 지역 한인회를 무시하면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비에스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